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실 이슈일 것 같은데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떠한 좀 이슈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그 방송 제목에서 소개됐듯이 그 금투세 관련된 팩트체크 내용으로 그 준비해 왔는데요. 지난 2일 이데일리 TV에서 특집 방송을 했는데 그때 방송 이후에 좀 더 그 못다한 이야기도 제가 준비해 왔고요. 그 이후에 지금 그 관련돼서 그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반박하는 그 기자 간담회도 있어가지고요. 이번 달 이제 말이면은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투세가 결국 소득세법을 개정하는지 그 문제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으로 여야 간 그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방송 오기 전에도 봤는데 그 금투세 팩트 체크로 해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관련된 그 보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동안에 뭐 그 이데일리 TV에서 금투세 관련 특집 보도도 먼저 선제적으로 했고 요 관련된 팩트 체크도 조금 더 그 다른 언론사보다는 좀 더 풍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금투세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기사도 없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시간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뭐 증시의 자금이 대거 이탈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부터 팩트체크를 좀 해보고 갈까요? 예, 맞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그 밝히면서 이 같은 이슈가 더 많이 그 회자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 기자의 이제 그 질문이 있었고 요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그 정책위의장이 바로 다음날 그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돼 그 밝혔는데 이게 금투세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밝힌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 그 과장. 그 공포를 과장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여야의 입장이 지금 상반된 그런 상황인데요. 요 관련돼서 우선은 공신력 있는 정부 쪽의 입장이 뭔지 그거부터 우선 그 팩트체크 과정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선 금투세가 도입이 논의가 된 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6월입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기재부가 발표를 했는지 그 당시 이제 자료를 제가 그 보니까요. 2020년 6월 25일 날 보도 참고 자료를 기재부에서 이제 배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그 당시에도 얘기가 됐던 게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그 해외 자금으로 이탈되는 게 아니냐. 국장은 폭망하고 그 해외 주식으로 다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그 당시에도 제기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보도 참고 자료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해외 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해외 주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각종 뭐 수수료가 붙고 거래 관련된 그리고 뭐 그 세금, 거래세도 붙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해외의 어떤 증시의 어떤 그 가격이 더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수수료 내고 세금 내고 하면은 차 빼고 포 빼고 하면 실제 가져가는 거는 얼마 없기 때문에 해외로 가는 게 얼마 없을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는 그 윤 대통령도 해외 자금으로 이탈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최상목 부총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액 투자자가 1%뿐이지고 전
뿐이지만 그 투자자의 투자하는 그 투자금의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좋지 않은 시장에 영향이 있고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다 해서 정부 입장을 보면 현재로서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입장이래가지고요. 정부 입장이 사실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금투세 시행 영향이 사실은 불분명하게 현재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정부 측에서 내놓은 어떤 명확한 입장은 없는 건가요? 사실 그게 그 어떤 팩트체크를 하고 논쟁이 어쨌든 끝이 나려면 그래도 공신력 있는 정부 차원의 금투세 관련 연구가 있는 게 사실 기본인데요. 저도 그 취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사실상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 6월에 추진했을 때 그 당시에 금투세는 공제 금액을 2천만 원으로 했거든요. 근데 2천만 원 기준으로 하다가 국회에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도 투자자들 반발이 많이 거세니까 여야에 타협을 해서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 때에도 5천만 원, 현재 유예된 금액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왔을 때도 올해 1월에 금투세 관련돼서 대통령이 폐지를 밝혔는데 그 당시 기재부에서 밝혔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금투세 관련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기재부에서도 5천만 원 기준으로 공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뮬레이션이 그 당시에 그 완비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에서 5천만 원 공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금투세가 도입이 됐을 때 시장 파장이나 얼마큼 세수이 그 세수감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을지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론이나 시장 반응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한쪽에서는 금투세가 결국 그 기관이나 외국인한테는 금투세를 부과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뭐 얘기도 있지만 현재 뭐 증권가나 뭐 투자하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금이 어쨌든 미국하고 비슷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가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증시나 그런 거는 좋지 않을 거다. 그런 입장이 중론입니다. 사실 이 금투세를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그 여부를 떠나서 이게 시행이 된다면은 어떠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떠한 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은 그런데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도 그럴 영향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대만 얘기도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그렇죠. 더 회자가 많이 됐는데요. 그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보면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내용을 취재해 보니까 1988년 9월 24일 대만에서 상장 주식의 어떤 그 과세를 그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부터 그 과세 계획을 발표를 해서 이듬해 89년서부터 시행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한 50% 세금을 이제 부과하기로 한 와,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해당 발표 이후 보니까요. 그 89년 9월 24일 날 그 8,789포인트에서 10월 21일 한 달 정도 후에 보면은 5,615포인트 정도로 1개월도 채 안 돼서 한 36% 정도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1일 거래 금액도 한 17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요. 한 3억 달러 정도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얘기한 어떤 대만의 사례에 대한 거는 팩트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 대만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똑같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만에서는 금융 실명제가 시행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제 다른 상황인데 그때 이제 주식 양도 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같이 이렇게 금융 실명제도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성적인 어떤 차명 계좌가 드러날 것을 우려를 해서 뭐 증시 자금이 빠진 거지 이 금투세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이 아니다. 그런 이제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만의 주가가 폭락을 하긴 했지만은 한국과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또 꼭 그렇게 될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 감세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날 그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 대명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그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부자 감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된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요. 금투세 같은 경우에 그게 뭐 주식, 뭐 펀드, 채권 등의 거래를 해서 뭐 일정한 소득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20% 이상 과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이고 뭐 기타 다른 상품은 250만 원 이상인데 그러면은 중요한 게 주식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5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한 해 버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 관련된 그 뭐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지금 그 시뮬레이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논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부교수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 그 논문을 보면 금투세 대상자가 2014년에서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한 7만 명에서 한 1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주식 투자자가 늘어났으니까 그게 한 두 배 된다고 치면 한 15만 명이라고 그 대략적으로 한번 봤을 경우에요. 전체 투자자들은 기준이 2022년 기준, 최신 기준으로 보면 1,440만 명입니다. 그러면 한 15만 명이 1,440만 명 기준으로 나눠보면 한 대략 한 1%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산술적으로 보면 1%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잔체로 뭐 산술적으로 보면 부자 감세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네, 일단 뭐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금투세 적용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가운데 1%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나 또 어떻게 보면은 부의 사다리를 어떻게 걷어차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1% 정도인데 이게 왜 부의 사다리가 관련됐을까 저도 궁금해서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한번 찾아보니까요. 사실 밸류업 관련돼 그동안 많은 좀 정책이나 발표를 한 곳이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거든요. 그쪽에서 지난 10일 날 논평에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한번 좌절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남은 금융소득에 부의 사다리를 걷어찰 심산인가. 그러니까 금투세를 시행을 해서 이렇게 이제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그 부의 사다리를 걷어찰 거냐. 그런 식의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제 살펴보니까요. 1% 부자 감사인데 왜 대다수 국민과 관련된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거를 뭐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 한양여대 이제 세무회계학 이제 교수님이시면서 한국 조세 정책 학회장이신 이제 오문성 교수님께 이제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좀 올해 한 20, 30년 이상 동안 그 세법을 보신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금투세를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투세 지금 논란이 벌어지는 거는 제2의 종부세 논란하고 비슷하다.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때에도 부동산 등 부동산을 잡으려고 강남에 어떤 특히나 부동산을 잡으려고 뭐 종부세 등 세금 등을 통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면서 세게 했지만 결국 뭐 강남 집값은커녕 뭐 오히려 전국에 있는 뭐 그 집값을 오히려 뭐 들썩이게 만들고 부동산을 좀 불안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 지금 금투세 논란도 단순히 뭐 산술적으로 1%라고 하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관련된 어떤 자본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또 큰손 투자자들이 해외로 또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이 급냉한 고금리 기조에 더 오히려 그 밸류업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애꿎은 일반 그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 피해를 입히는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1% 부자 감세라는 어떤 세법의 과세 대상은 1%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파장은 국민들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큰손 투자자들이 이탈이 되면은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 일명 개미들이 사실은 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좀 위헌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위헌이라는 이제 주장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국회 금투세 청원을 보면 이제 5만 명을 넘어가지고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6만 5,449명을 그 저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정도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그 여론이 높은데 그 내용을 그 청원 내용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금투세는 과세의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주장의 이유를 보니까 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기관한테는 금투세를 적용이 안 되고 개인들에만 투자를 그 금투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예용이었었는데 요 관련돼서는 사실 2020년 당시에도 논란이 돼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기재부 세제실에서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냐면은 그 조세 조약에 따라서 거주지 국가 원칙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해외 미국의 주식에 이제 투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 과세를 내는 게 아니라 거주지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듯이 미국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지금 거주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그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미국 주식 투자해서 세금을 미국에 안 내듯이 그런 원칙에서 보면 그 수평적인 어떤 공평의 원칙을 위배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반박한 적이 있어서요. 그 이게 위헌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나 그렇게는 현재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뭐 그 여야가 금투세는 2020년에도 그렇고 연기할 때 2022년에도 그렇고요. 여야 합의로 해서 지금 통과가 된 법안이거든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헌 시비나 그런 거는 국회 관련 논의 과정에서 봤을 때도 거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뭐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취재한 바로 의하면은 위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훈길 정책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